자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 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토요일 8월 27일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아주 화창합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2020년이 생각나는데요.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 시장이 폭락할 때 그렇게 날씨가 좋더군요. 네, 폭락할 때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 그러면서 어떤 존재적 이질감, 나는 무엇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하는 그런 존재적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그러한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네, 특별히 미국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됐을 거고, 그 중에서도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구간에 들어갔죠. 무려 그 나스닥 지수가 거의 4%가 빠진 거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지수는 6% 가까운 수준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AMD라든가 뭐 엔비디아는 뭐 10%를 향해서 하락하는 그런 어떤 초토화 장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된 수준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장이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아니, 연준 발언을 봐라. 이 정도면 75BP를 불러오는 수준인데 75BP 프라이싱을 다 했느냐? 다 한 것 같지 않은 걸.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격 매기려고 이러지? 했는데, 오늘은 시장이 반대로 예상된 수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장이 충격받은 것을 핵심적 사항을 요약을 해보면, 내년도에도 금리가 높겠구나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 증시각도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다르지 않았어요. 연준은 자기가 할 길을 가고 있었고, 시장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그 연준 인사 발언을 제대로 다 반영하지 않았던 게 이번 오늘 사태의 주범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시장의 출렁이는 파고에 마음이 휩쓸리면 다친다. 그 밑에 조류를 보라. 예.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예정된 수준, 그리고 가로 안에 숨어 있는 단어 뭐냐면 쫄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 오늘 금융시장은 연준에 의한 연준의 날이었다 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모든 이목이 파월의 발언에 집중이 되었고, 예상된 매파적 발언이 발표되었고, 좀 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경했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매파적 발언이 시장을 압살한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금리 인상 전망이 더 매파적으로 바뀐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채권 시장의 동향을 통해서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증시각도기 TV는 주식 시장만 보지 않죠. 금융 시장은 사실 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금리와 그리고 주가와 그리고 환율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되먹임을 하면서 어떻게 그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시장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쫄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3.031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3.030. 네, 똑같고요. 2년물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2년물은 올라야 돼요. 2년물은 좀 올라야 돼야 되기 때문에 3.374에서 3.382로 소폭 올랐습니다. 1BP도 안 올랐죠. 자, 30년물은 3.24에서 3.28로 약 4BP 올랐고, 자, 5년물은 3.159에서 3.191로 뭐 당연히 단기 물일수록 금리가 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개월은 2.820에서 2.840으로 올랐습니다. 자, 금리 격차가 전일보다 상당히 크게 벌어졌고요. 금리 격차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는 마이너스 35BP
장중에는 거의 40bp까지, 그 다음에 3개월 물과 10년 물의 금리 격차는 자 이제 20bp 언더로 떨어지면서 18.95bp까지 금리차가 축소되었습니다. 자, 채권시장의 의지는 뭐냐면, 채권시장은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년에 너희들 침체 오는 거 맞지? 오케이 알았어, 그걸 프라이싱 하겠어, 나는 10년 물이니까.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하면 경기 침체가 바로 오기 때문에 10년 물 금리는 결국 이렇게 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5에서 2.5, 그리고 연말 기준 금리가 적어도 3.5, 3.5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준 금리가 3.5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물은 3.0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지지한 것은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채권시장은 경기 하강과 침체를 보다 확신하는 수준으로 들어갔고, 채권시장 이 가격 매김, 이 프라이싱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채권 가격은 40년 강세장에 의한 구조적 강세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 수준 합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영역이다, 채권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자 이제는 지금은 3.0까지 오는 게 맞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3.0 내외에서 3에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4자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3.3에서 3.5 어디요 지금 정도까지는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네, 자 연준의 태도가 긴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내다 팔 것이다. 그러면 금리가 지금처럼 고공행진하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버텨낼 재간이 있을 것이냐라는 게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는 채권시장의 동향입니다. 채권 보유자들도 보유 편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채권을 안 들고 있는 입장이라서 오히려 폐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주식 폐가 잘 보이려나?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채권 시장도 조금 여전히 과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진 그 결정타는 말씀드렸듯이 파월의 발언에서 내년도에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 같아 라고 시장이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핵심적인 말은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라는 말에서 주식시장이 이런 약간 충격과 붕괴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아예 연준 파월 의장 발언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오늘 할 게 좀 많은데, 자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죠. 역사적인 기록은 너무 일찍 완화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건 7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그 70년대 이제 그 미국이 통화량을 굉장히 많이 증발을 시키면서 그 뭐죠? 뭐가 있었죠? 그 전쟁 이후에 통화량을 더 많이 하고 나서 금리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니까 다시금 어떻게 했죠? 다시금 금리를 낮췄더니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겠지만 가계와 기업에 약간의 고통을 가져올 것. 자, 이 발언에 이제 시장이 맛이 간 거죠. 뭐야? 형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형 비둘기였잖아. 왜 자꾸 메타를 쓰고 그래?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드는 불행한 비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이 기업과 가게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고금리니까. 고금리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거는 198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 시절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금리를 가혹할 정도로 올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톤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물가 안정 못하면 더 힘드니까 왜 더 높은 물가 인상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폴 볼커 때 20% 금리 기준금리 받지 않니? 너희들 그거 보고 싶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아예 사전에 금리를 올려야 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쇼크를 먹은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약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약한 성장세. 예. 네. 그리고 이 일이 완료됐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지속할 것이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참가자들은 지난 6월에 2023년 말까지 연방기금금리 중앙값이 4%를 약간 밑도는 것으로 예상하며 오는 9월에 의해서 이 전망을 업데이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23년도 연방기금금리의 중앙값을 4% 약간 밑도는 이 중앙값이 뭐야 도대체? 중립금리야? 어제 중립금리 3% 얘기를 했었는데요. 야 이렇다면 중앙값이 4% 약간 밑돈다면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으면 무슨 말이죠? 중앙값보다 당연히 더 윗동네에서 금리가 결정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내년도에 금리가 4% 또는 그 위에서도 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아 그래 금리 올려. 자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끝이 보여. 얼마 안 나왔어. 1%밖에 더 못 올리잖아. 1%밖에 못 올리는 걸 뭐 이러면서 시장이 땡겼었죠. 떨어진 낙폭의 반을 땡겼었는데 이 1%밖에 안 남았어. 요 공간이 더 늘어난 겁니다. 1%밖에 안 남은 게 아니고 1.5인가? 1.5가 더 남았나?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충격받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7월 인플레 완화를 환영한다. 한 달 동안의 개선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하기에는 그러나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물가 안정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 지난 7월에 다음 회의에서도 또 다른 이례적인 큰 폭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도 나는 얘기했다. 이제 통화정책 회의 사이에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났잖아. 7월, 8월이야. 9월 25일인가 있죠. 그러니까 9월 금리 결정은 입수되는 전체 지표와 전망의 변화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보시면 75BP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파월 입에서 들으니까 시장이 많이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자, 오늘 그래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크게 폭락했고 반도체 지수는 무려 5.8%나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9.2%나 떨어졌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줬고 그나마 먼저 떨어졌는지 테슬라는 좀 덜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법원 1심에서 위장 계정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트위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단 1심이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갔다는 뉴스. 그로 인해서 좀 덜 떨어졌다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지 뭐 테슬라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 그렇죠. 네. 그 주식 판 걸로 다시 테슬라를 사면 몰라도 네, 별로 상관은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같이 시장은 약간 머스크와 주식을 약간 붙여서 생각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렉트로 아츠가 기술주 폭락세에도 불구하고 3.57% 상승했는데요. 아마존이 인수 가능성이 있다. 아마존이 인수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채권은 괜찮았습니다만 환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역시나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타났고요. 유로도 강세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유로존이 미국처럼 금리 인상하기에는 쉽지 않을 테니까 유로 강세가 나타나다 꺾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와 약세 이슈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덜란드 TTF의 그 가스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10%나 더 오르면서 290유로였잖아요. 321.41유로 메가와트당 이렇게 올라왔고요. 전쟁 당시 기록을 했던 최고 가격이 345유로인데 여기까지 육박을 한 상태입니다. 엔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엔화가 가격 보죠. 달러 지수는 108.84, 어제는 108.43, 그리고 유로 달러는
0.9975에서 0.9964로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고요. 달러엔이 136.49에서 137.54로 1엔이 넘게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위안이 또 장난 아닌데요. 위안이 올해 중에 최저치예요. 6.852에서 6.894로 8구예요. 6.95까지 갔어요. 6.894구니까 거의 6.9까지 갔습니다. 초약세를 나타냈고 달러원도 어쩔 수 없죠. 1334원에서 1342원으로 원화는 오히려 지난번에 봤던 자리고 위안은 못 보던 자리까지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근데 엔화 약세는 지금 8월 근원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일본 CPI가 전년 대비 2.6% 올라서 30년 내 인플레이션이 최고가 나타났습니다. 30년 내 1990년 이래. 자, 1990년이면 언제예요? 89년도 막 이때면은 야 버블이었잖아요. 그때 상승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뭐 그런 상황이고. 자, 어쨌든 위안화도 이렇게 크게 약세된 것은 미국과 다른 궤적이죠. 어떤 다른 궤적입니까? 네,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WTI 원유는 강세를 지속 중인데요. 추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93달러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펙 순회의장인 브루노 장 리샤르 이투와 콩고 에너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우디에 감산을 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 목표와 부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핵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핵 복귀를 해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이 100에서 200만 배럴 사이인데 감산을 그렇게 해주면 유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일부 좀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사우디의 태도는 뭐냐면 더는 못 봐준다. 즉 90달러 이 정도가 우리의 마지노선이다. 뭐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지금 그 얘네는 90달러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나 그 이란이 들어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지 오펙 플러스는 유가를 잡고자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강세는 굉장히 큰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였고 미국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음에도 연준 의장 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랐다는 건 굉장히 큰 폭의 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 쫄지마 하는 것은 다른 연준 인사의 발언을 통해서 9월 달에 금리가 75BP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읽었기 때문이죠. 라팔브 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께서 뭐라고 했냐면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표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9월 금리를 50BP 인상하는 쪽으로 나는 기울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따라서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7월 물가 지표를 보고 환영할 만한 뉴스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는 훨씬 더 많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가 나왔느냐. 7월 PCE 가격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실제 6.3%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얼마였죠? 지난번에 30년 최고였나요? 6.8이 나왔었습니다. 6.3이 나왔고요. 개인 소비 전월비는 0.1% 올랐습니다. 전월비는 0.1%. 이전에는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월에 1.0% 전월비 오르면 12개월 곱하기 12를 해보면 연간 12%의 금리 인상 수준이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었다. 이번에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오히려 -0.1이 나왔고요. 그 다음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근원 PCE는 4.6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4.8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개인 소비가 나왔는데요. 0.2 증가했습니다. 0.2%. 이전엔 0.1%. 소비는 살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블러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죠. 이럴 때 금리를 올려야 된다. 경기가 괜찮을 때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죠. 블러드는 작년에 남들이 테이퍼링 얘기할 때 테이퍼링 지금 당장 빨리 멈추고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네. 자, 그리고 그 도매 재고가 나왔는데요.
0.8% 증가했습니다. 이전은 1.8%로 그 다음에 재고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자, 미시건대 소비자 평가 지수가 58.6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58.1이었고 예상은 55.5였으니까 그것보다 좀 괜찮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 5년 인플레이션 미시건대 5년 인플레이션 예상 8월치가 나왔는데 2.9%입니다. 예상은 3.0이었는데 그러니까 5년 후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2.9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격은 굉장히 충격을 줄 것이고 한국 시장도 월요일날 좋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연합인포맥스 월요일날 앵커 사회자를 하잖아요. 사회자 하면서 제 기억으로 제대로 오른 게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항상 나쁜 날이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시장이 또다시 뭘 해석하죠? 9월 달에 금리를 얼마 올릴 것인지를 해석할 겁니다. 자, 페드워치에서도 64% 가는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이 60%로 줄어들었어요. 자, 연준 인사들의 이 발언을 통해서 아, 오케이. 연준이 내년에 4%까지 금리를 올릴 수는 있겠구나라는 건 읽어지지만 그렇다고 9월에 75BP 인상한다라는 건 잘 모르겠는 걸 하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걸 인식하면 아, 우리가 너무 많이 뺐네. 이러면서 월요일날 저녁부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겠죠. 미국 시장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된 수순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내년도에 시장이 너무 긍정적이고 장밋빛, 핑크빛으로 시장을 봤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오늘 8월 27일 아침에 보는 미국 증시의 주말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희가 아주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추석까지도 아주 재미난 영상들을 많이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대비 리턴이 많은 채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괜찮은 영상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니까요. 항상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추석 때 다른 분들에게 괜찮은 채널은 이 채널이야 라고 말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약간 충격을 받으셨을 거이긴 한데 보이시죠? 오랫동안 방송 들으셨던 분은 보실 거예요. 이런 걸 보시면 파고에 마음을 너무 휩쓸리지 말자. 파고에 휩쓸리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화창하죠? 너무 화창하고 저 뒤에 있었던 노란 변은 지금 다 쓰러져서 여기 청둥오리 무슨 옛날 부산 을석도 같은 그런 동네가 됐어요. 청둥오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아다니고 날씨가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추워요. 지금 아침에 약간 춥습니다. 낮에는 뭐 정상 온도로 올라갈 텐데 이런 아주 좋은 날씨가 시작됐으니까 자, 주식시장은 잠시 덮어두시고 행복한 이 멋진 날씨를 향유하는 여러분의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희도 증시각도이TV도 오늘 2주년 행사를 재미나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